하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를 98% 완벽하게 분해하는 링클 음식물 처리기.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통은 뭐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은 봉투에 모아놓은 음식물을 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그때그때 갖다 버린다거나 큰 사이즈의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둔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꽝꽝 얼려두면서 채우고 넣고 채우고 넣고 냉동실의 한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막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서 묶을 때 더럽고 막 미끄덩거리는 막 이상하고 막 손에 묻어가지고 찝찝하고 밖에 나가서 버릴 때도 그 주황색 뚜껑 음식물 쓰레기통 열면서 냄새 막 올라오면서 똥파리들 날아다니고 최대한 안 만지려고 손가락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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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쪽으로 조심조심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폭탄 집어넣듯이 넣고서 도망가고 아우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막 내 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막 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찝찝함과 귀찮음이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음식물 처리기들 광고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사서 써볼까 어쩔까 이러고 있는 찰나에 링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리뷰 요청이 와가지고 속으로는 막 야 진짜 대박이다 내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써볼 수가 있어 막 흥분을 하고 있었는데 또 대형 유튜버가 모냥 빠지게 어 저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예 뭐 그냥 뭐 한번 줘보세요 한번 뭐 리뷰 해볼게요 뭐 별로 안 반가운 척 하면서 받아와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하면 어떤 편리한 점들이 있고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지 JJ가 두 달 동안 사용한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의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JJTV 식기세척기와 함께 요즘 필수 가전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음식물 처리기 여러 가지 방식들과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싱크대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배수구에다가 넣고서 갈아서 처리를 하는 분쇄형 처리기에 음식물을 집어넣고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고 분쇄를 하는 건조형, 마지막으로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의 방식인 미생물 분해형. 뭐 흙처럼 생기기도 했고 톱밥처럼 생기기도 한 이 가루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서 이 미생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분해를 시키는 방식인데 이 링클이라는 브랜드가 시중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미생물에 있어서 30년 이상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품을 제작해서 출시한 만큼 음식물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98%를 완벽하게 분해하는, 사용도 간편하면서 필터도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고 제품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게 빠졌고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도 제품에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봤고 그래서 진짜로 실사용을 했을 때의 느낌은 어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편해요. 제가 두 달 동안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내 삶의 질이 이만큼 있었으면은 요만큼 이렇게 껑충하고 뛰어 올랐어. 이 링클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다? 그러면은 물로 음식물을 한두 번 정도 싹 헹궈준 뒤에 물기를 탈탈 털은 다음에 링클의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는다. 끝! 간단하죠?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두기만 하면 기기 내부에 있는 교반봉이 이리저리 미생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돌려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24시간 내에 거의 완벽하게 분해를 시켜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한 바가지를 넣었는데 이 정도 상태면 거의 다 분해가 됐어요. 정말 너무 간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은 콩에서 찾아낸 발효 바실러스균인데요. 처음 링클을 구매했을 때 박스를 열면 본체랑 작은 삽, 사용 설명서 등의 구성품과 함께 푸드 클리너가 동봉이 되어 오는데 이게 바로 동결 건조가 되어서 잠자고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미생물 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냉동인간 있잖아요. 사람을 얼렸다가 몇백 년 후에 깨어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우 얼었네. 그런 비슷한 거를 이 미생물에다가 적용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 링크를 사용할 때는 푸드 클리너 안에 잠들어 있는 미생물들을 잘 깨워주는 초기 배양 과정이 필요한 건데 본체에 전기를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켜주고 푸드 클리너를 본체 안에 넣고
물을 1.8L 부어준 뒤에 뚜껑을 닫아놓고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두면 처음에는 무슨 막 사료같이 생긴 펠렛 제재랑 활성탄이랑 곡물이 섞여있는 듯한 모습인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주 잘게 잘려있는 뭐 톱밥이나 흙처럼 변하면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음식물을 넣으면 분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미생물들이 막 자다가 깨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냉동인간도 막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꽝꽝 얼어있다가 딱 깨어났어. 깨어나자마자 막 김치랑 피자, 햄버거, 짜장, 짬뽕 막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일어나자마자 먹으면은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물똥 싸고 설사 미음이나 죽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소화 기능이 좀 돌아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미생물들이 냉동인간처럼 몇백 년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녹아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만큼 속을 살살 달래주면서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더욱 활발하게 음식물을 분해할 수가 있는 거라서 처음에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일주일 정도 이상은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섞이지 않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위주로 먹여주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빵이나 흰 쌀밥, 지방이 적은 고기나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안 돼! 미생물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줍니다. 제품 설명 페이지를 보니까 한 4주 정도 이 기간을 가지면은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일주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음식물을 잘 분해할 수 있어서 조금씩 넣어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과정이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음식들을 이 제품 안에다 놓고 이 분해를 시키면서 이 음식물이 사라지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반려 미생물을 키우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재미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미생물을 키우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진짜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모든 음식들은 링크랙에 맡겨두기만 하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뭐 하루 정도 음식물 쓰레기들을 넣어놓고선 잊고 있으면 음식물이 마법같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품 구입 시에 함께 동봉이 되어서 오는 이 한 장짜리 주의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투입이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지만 분해가 느린 음식물 쓰레기들도 있고 투입이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들도 있어서 크기가 크거나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물들은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데 소량씩 투입을 하는 게 분해력이 좋았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뭐 과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해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아주 얇은 껍질 잔여물들이 간간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기 사용 초반에는 이걸 옆에다가 딱 하고 붙여놓고 조금 이걸 넣으면 애매할 것 같은데 싶을 때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웠는지 빠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링클의 첫 번째 장점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크게 튀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색상도 튀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투박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게 본체랑 뚜껑 부분이 살짝 다른 컬러랑 다른 질감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좀 모던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컬러가 딤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다른 컬러들도 보면은 묵직하면서도 얌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놓더라도 딱히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은 면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도 않는 심플함이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크기도 가로 세로 30cm에 35cm, 높이도 50cm 정도 되는 뭐 굉장히 아담한 편이라서 바닥에 두고 사용을 해도 협탁 같은 거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뭔가 이런 좀 살짝 높이가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하면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뭐 너무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쓰지는 않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뚜껑이 위로 열리다 보니까 아 근데 제가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 키가 뭐 큰 편은 아니지만 173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뚜껑 열고 안에 뒤적뒤적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편하게 뒤적뒤적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장점은 넉넉한 용량과
넉넉한 하루 음식물 처리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좀 아담해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안쪽 용량이 꽤나 넉넉하게 빠졌어요.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만큼의 내부 용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을 여기에도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최대 1.5kg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울 위에다가 0점을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올리고 1.5kg을 정확하게 맞춰서 한 번에 다 때려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약 17시간이 지났을 때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수박 껍질이나 파, 양배추 등이 얇은 모습으로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이미 분해가 완료된 상태였고 거의 지금 몇몇 개 말고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가 다 됐어요. 기똥차다 이거.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물들을 넣어두니까 수분이 많아가지고 축축한 상태여서 제습 버튼을 눌러뒀고 24시간이 다 지났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깔끔하게 분해돼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링클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를 뭐 1.5kg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들을 써서 내세우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리얼 리뷰어니까 또 궁금해가지고 억지로 막 대량의 음식물들을 모아서 한 번에 막 때려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그렇지 일반 가정집에서 뭐 냉장고 정리를 하는 날 뭐 그런 날이 아닌 이상은 큰 보우를 막 가득 채우는 이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한 번에 나오거나 막 이런 거는 흔치 않잖아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뭐 4인 5인 가정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용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용량이 좀 크고 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작은 용량에 귀염귀염하게 생긴 프라임 버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점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산물이 안쪽에 보면 막 눈금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두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직 맥스에 올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근데 이게 맥스 이상으로 좀 많이 차있다 그러면은 이 삽으로 이걸 퍼가지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거나 전원주택에 살거나 하신 분들은 뭔가 비료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은 부산물들 좀 퍼서 줄여줘야 된다. 세 번째 장점은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처리한다. 솔직히 뭐 냉장고 컴프레셔 같은 거 막 돌아갈 때 그런 정도의 소음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우 정숙하더라고요. 안에 음식물을 돌려주는 이 교반봉이 정말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리인가 이게 교반봉이 돌아가나 막 이러면서 집중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으면은 안에서 음식물이 뭐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는데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건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만 탈취나 제습 모드로 돌아갈 때는 50dB 이상으로 그냥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소리가 나는 편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 악취가 나지 않고 날파리가 꼬이지 않는다. 겉뚜껑이랑 또 안뚜껑이랑 이중으로 닫아두니까 평상시에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수준이었고 바로 앞에서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안에도 지금 들어있거든요? 냄새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두면 막 날파리 같은 거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벌레들이 꼬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음식물을 넣을 때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서는 안 나는데 좀 가면 뭔가 좀 한약재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톱밥 냄새 같은 게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직전에 어떤 음식물을 넣었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그런 부산물의 냄새가 올라오는데 작동을 시켜놓으면 탈취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더라도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고 요 정도 가야 조금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막 엄청 역하게 많이 풍기지는 않는데 어쨌든 열고 닫을 때 냄새가 조금씩은 나니까 개인차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얘기해드리고 싶고 보통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돌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할 정도로 체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냄새가 지독한 음식들을 가끔 넣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청국장이나 취두부나 수루스트레밍이나 두리안이나 뭔데 난 이걸 다 먹어봤지?
뭐 아무튼 그런 음식들을 넣어서 냄새가 스물스물 뭔가 좀 느껴지거나 유난히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뭐 요런 날에는 이 상단에 세 개의 버튼 중에 탈취 버튼을 눌러두면 36시간 동안 UVC 그리고 4스텝 탈취 시스템으로 냄새를 제거해주고 살균을 해주니까 저도 사실 이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눌러두고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냄새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물 세척을 해서 쓸 수 있게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사용을 하다가 필터가 뭐 부러지거나 손상이 되거나 뭐 이러지만 않는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기기 내부에 있는 탈취 필터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링클 스토어에 문의를 해서 유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고 프라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터 교체가 굉장히 쉬워서 따로 구입해서 교체만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장점은 장점이 아니에요. 삶의 질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한다. 이거는 진짜 혁명입니다. 보통 뭐 요리를 해먹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이라도 발생을 하고 그걸 또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고 냉동실에 얼려두고 또 먹으면 또 담아서 냉동실에 또 얼려두고 묶어가지고 막 뿌리가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거울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싹 다 사라지고 요것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음식물 그냥 톡 넣어버리면 끝! 음식물이 생길 때마다 뭐 하루에 뭐 세 번, 네 번 생기더라도 세 번, 네 번 그냥 열어서 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해결을 해줘. 즉각즉각 넣어놓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저희 집이 가사 분담을 딱 해놓고선 정확하게 칼같이 딱딱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항상 나를 불러. 여보!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어?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줘! 저 이따 내가 버릴게! 아, 지금! 그때그때 가가지고 막 처리를 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따 치우나 지금 치우나 벌써 다 버렸다. 아, 지금! 가끔은 이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 와이프가 나를 부르는 게 귀찮다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귀찮을 때도 있는데 분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아, 나 못하겠어 이럴 수도 없고 뭐 가끔씩은 제가 투덜투덜 거리다가 뭐 살짝 이제 다툼 아닌 다툼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링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게 투입구가 넓어가지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털어놓을 때 막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좀 덜하잖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나를 따로 부르지를 않아. 가정의 평화는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제가 할 일이 뭔가 하나가 줄어든 느낌이어가지고 시간이 절약되는 느낌도 있고 너무나도 쾌적하고 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이 음식물 처리기 링클에 아쉬운 점은 없냐? 세상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이 뭐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전원을 꼽아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링클의 소비 전력은 70W예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TV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 전력 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또 반대로 비교를 해보면 웬만한 거실용 막 큰 거 타워형 공기청정기 뭐 그런 것들이랑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링클의 하루 전기 사용량은 1.3에서 1.5kWh 안팎,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에 1.5kWh가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면 30일 기준으로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전기세는 약 3,890원으로 링클 판매 상세 페이지에 명시된 3,694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만 다른 전자제품들이랑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해지는 뭐 누진세도 있을 것이고 전기요금도 점점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금은 제가 측정한 거에서 조금은 더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보통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용량별로 막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리터당 100원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런 5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버릴까 말까 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보다 링클이 먹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점은 음식물을 평소에 얼마나 처리하는지 뭐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 3-4천원 이상의 전기세가 매달 나온다 뭐 이게 무작정 경제적이고 저렴하다 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해지고 시간이 또 절약이 되는 만큼 비용을 조금은 더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접근이 쉽지 않은 이 제품의 높은 가격. 현재 링클의 가격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77만원, 그리고 좀 더 작은 프라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69만 8천원이에요. 뭐 70만원
그 이상의 가격대라면은 아무래도 뭔가 쉽게 사서 나 한번 써볼까 하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역시나 이것도 뭐 삶이 윤택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플렉스는 필요하다. 이렇게 가격대가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링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이 올라간 오늘 6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링클의 공식 네이버 스토어 판매에서 할인 쿠폰을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링클의 구매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JJ와 링클이 함께 준비한 제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 두 분께 링클 프라임 버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RC02 총 두 대를 한 분께 한 대씩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벤트에 응모를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과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시고 링크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신 뒤에 제출을 하고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클이 음수를 야금야금 물결표까지 유튜브 댓글까지 이렇게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이벤트 참여에 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7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응모를 받겠습니다. 발표는 7월 3일에 JJ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미생물의 상태를 종종 막 보살피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생물을 키우고 보살피고 막 이런 과정들이 뭐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기보다는 좀 재밌고 즐거운 과정이었는데 그쵸? 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바로 사가지고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깨우고 키우고 뭐 배양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아쉬운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용하면서도 미생물이 너무 축축한 상태는 아닌지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는 않는지 막 이런 상태들을 지켜보면서 종종 관리를 해주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귀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교반봉이 돌아가는 자체가 거의 전체적이긴 한데 모서리 끝 쪽에 꼭지점 부분은 부산물이 많으면은 좀 쌓이고 이럴 수밖에 없어갖고 매일같이 처리기에다가 음식물을 넣는다면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게 구성품 중에 하나인데 삽이에요, 삽. 이걸로 좀 정리를 해주면서 뒤적뒤적 해줘야 한다. 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식기세척기와 함께 이 시대의 필수 가전 중에 하나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 그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미생물 분해 방식을 사용하는 링클. 두 달간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해드린 뭐 그런 아쉬운 점들보다 장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커서 삶의 질이 너무나도 크게 상승을 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용을 해보기 전에는 아 이게 진짜로 필요할까? 좋을까? 이게 잘 될까? 뭐 이런 의심들도 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링클 음식물 처리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식 판매 사이트에서 뭐 CS 고객 응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나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용하면서 이것 좀 궁금한데 싶은 것들을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 채팅으로도 문의를 해봤고 또 고객센터에 전화도 걸고 해봤는데 아 응답 속도 빠르고요. 친절하기도 했고 좋았어요. 다만 찾아보니까 제품이 고장나거나 좀 문제가 있어서 AS가 필요해질 시에는 나중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따로 뭐 수도권에 AS 센터가 있거나 한 게 아니어서 택배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링클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우리 사용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십시오.